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세상에 찾아왔습니다. 우선은 장비를 챙겨가지고 바깥으로 좀 나가볼게요. 뭐 기본적인 장비들은 제공이 되거든요.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. Love is open door. 오, 오, 상당히 뭔가 도시가 왠지 굉장히 좀 큰. 이거 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? 양 크기가 왜 이래 이거? 누가 보면은 초거대 양 보스인 줄 알겠어요. 우와. 크기 봐라. 거의 뭐 정신 나가겠는 수준이거든요. 요 정도면은 이리 와봐. 냠 냠. 어? 그렇다고 해서 뭔가 고기가 왕창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니네요. 이거 뭐 순 빈 껍데기잖아. 실제 요 정도 크기면은 거의 뭐 몇 인분인가요? 아, 만 명에서 먹어도 되겠다. 어? 스킨은 그대로 있네. 이게 전부 다 초대형 몹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 봅니다. 말 봐 임마. 랜덤하게 몹들이 좀 소환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초거대화된 마을이라 그런지 마을 자체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. 아니 거미 크긴 또 왜 저래. 저 뒤에 있는 거 뭐냐, 설마 크리퍼냐? 아니 저 정신나간 크기들 대체 뭐죠? 와, 슈퍼 초거대 좀비까지. 미쳤습니다. 여기서 저 생존할 수 있는 건 맞아요? 야마 야마. 아우 이거 때리기도 힘들어. 어우씨 어우. 야, 크리퍼가 레전드네. 잠깐만, 저거 터지면은 이 주변 싹 다 토토화되는 거 아니야? 저 정도 크기의 크리퍼면 사실상 핵폭탄 수준인데. 우와! 어이 쫄았잖아 너. 크기 간단하게 한 번만 비교해볼까? 와우! 와! 크리퍼와 함께하는 밀당 파티. 잠깐만, 여기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Nuclear launch detected. 아!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안돼. 와, 이 마을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. 저 치킨은 뭐죠? 와, 야, 요거 튀기면은 몇 마리 나오는 겁니까? 엠마, 치킨 내놔. 아, 근데 그 크기에 비해서는 주는 건 내용물은 뭐 한 개씩밖에 없네요. 이 정도면은 한 천 개씩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고기? 삼겹살 내놔. 내놔라 삼겹살. 만약에 실제로 제가 여기서 살라고 하면은 저 하루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. 뭐 크리퍼한테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 깔려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마을 세계를 잠깐 살짝 벗어나가 볼까요? 우와! 아! 어우 아파라. 난 여기서 무서워요. 빠져나가야 되겠어. 이곳에서 탈출할 거야. 하지만 벗어나도 벗어나도 초거대 마인크래프트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잠깐만, 이러면은 초대형 탱이도 나올 법도 한데? 어머, 너 뭐야? 이게 뭐예요? 너 오징어냐?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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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지창 크기 뭔데? 예? 아니 이게 삼지창이었구나. 나는 오징어인 줄 알았구만. 야, 드론도 크기 보세요. 아니 삼지창 크기 실화냐 이거? 이거 한 대 맞으면 골로 가겠는데 쇼? 엄마, 여기 이상해. 나 무서워.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. 야 잠깐만, 나 좀 궁금해진 게 있네. 와, 자이언트 몹들이 따로 많이 있네. 어? 설마 했는데 진짜 소환되네. 초대형 콜라콩. 어디 거의 뭐 전설에서 나올 법한 정도의 그 크기 아닌가요? 뭐 신화 속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또 오셀롯도 있네? 냥. 오! 뚜둔 뚜둔뚜두. 지금부터 소환식을 거행하겠습니다. 나와라! 초대형 휴 무 세. 야, 다리 크기랑 이거 언밸런스 실화냐? 휴댕아! 오. 잠깐만, 나 이거 길들여야겠어.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야. 휴댕아, 먹자. 냠. 길들여지는 게 더 레전드네 진짜. 아,
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. 아야 오이 슈댕아 공격해. 오 몬스터들 크기 크기 하나하나가 이거 뭐 보스전인데 쇼. 와 데미지 봐. 어 나 죽는다. 아! 자 그러면은 자이언트 위치 한번 소환해 봅시다. 빡빡빡 초대형 사람이 나왔는데 와 우리 자이언트 휴댕이 저를 따라오는 모습 너무 커엽지 않나요? 덩치가 커져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 포켓몬스터에서 거다이맥스 쓴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. 가라 휴댕몬 마녀를 공격해. 야 물어뜯어 물어뜯어라. 그렇지 포션도 초대형 포션 던질라나? 포션은 조금만 더 던지겠죠? 오 포션 떨어진다. 붕 포션 왜 이렇게 느리게 떨어져. 야 우리 휴냥이가 환장하겠다. 휴냥아 어 우리 휴로 자 일로와. 는 연어예요 휴냥씨 일로 오세요. 먹고 싶잖아요. 먹어. 와 와 야 느낌 이상해 이거. 왜 이렇게 게임이 웃기냐. 뭔가 제가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. 다른 장르의 게임이 되어버렸는데 이거. 자 그러면 가스트 자이언트 가스트 한번 소환해볼까요? 원래도 가스트 자체가 굉장히 큰 놈인데 자이언트 가스트는 얼마나 클지 이건 조금 무섭다. 나와라 가스트여. 오메 뭐여 이거에. 아니 섬 하나가 떠다니는데쇼 이건. 어어? 오야 뭐야 이거 엄마 무서워. 잠깐만 이건 한번 풀어봐야겠다. 어이 가스트 나 보라고. 홀로 한번 때려봐야겠다. 얍 맞아라. 아니 이게 렉 걸리는 거구나. 얍 너무 많이 소환돼가지고 렉 걸리는 거 같은데요 이거. 화살 날아가는 거 한참 걸려. 얍 맞질 않아 이거. 맞아라. 와 거의 뭐 진짜 걸어다니는 보스거든요 이거. 아 얘는 거의 뭐 관상용인 것 같아요. 공격이 안 되는 뎁쇼? 흡사 외계인이 침공한 듯한 요런 느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. 예 진짜 이거는 둥둥 떠다니는 움직이는 가스트 섬이거든요.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초거대 세상으로 바뀐 마인크래프트 한번 즐겨봤습니다. 이거 말고도 지금 몇 개 못 본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신다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즐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예 초거대 쭈꾸미 잡으러 가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. 와 이게 죽긴 죽네.